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센트라스 84 2타입입니다. 센트라스는 아파트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왕십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가 왕십리역이거든요. 왕십리역도 있고 성동구청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로 옆에 상왕십리역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아파트예요.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동은 굉장히 가깝고 어떤 동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동마다 역까지 거리가 조금 있는 단지예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세대수 보면은 2529세대니까 굉장히 대단지죠. 아까 딱 봐도 그냥 대단지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차예요. 제가 입주할 때 다녀왔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났네요. 가격은 지금 18억 수준인데 동향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12월 달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하나만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신고가 안 된 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파트 시세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센트라스고요. 18억 정도 되죠. 바로 옆에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 텐제일이고요, 둘 다. 하나는 뭐 15.5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하나는 뭐 17억 정도 되죠. 요 두 단지는 가격 차이가 또 있어요. 1단지, 2단지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사왕십리역과 가장 가까운 센트라스가 이 일대에서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자, 그럼 84 2타입 실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베이예요. 그래서 거실과 침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쭉 진입하면 거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꺾어져서 들어가는 구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거실에서 발코니 안방을 거쳐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옵션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집은 옵션을 한 집이었습니다. 안방을 들어가면은 이제 드레스룸과 욕실이 나오는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룸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3베이에서 나오는 드레스룸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옷을 수납할 수 있고 한쪽은 화장대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욕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귿자형 주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면 주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귿자형이 꽤 긴 디귿자형이에요. 그래서 주방 자체는 꽤 큽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실에서 본 주방 모습도 저희가 한껏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도 살펴볼 텐데요. 발코니가 크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 작지는 않은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요 정도 발코니면 3베이의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 지어진 아파트들은 실내 섭외가 어렵습니다. 섭외 도움 주신 꿀벌 부동산 조미정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촬영에 협조해 주신 집주인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인님 같은 좀 느낌이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저희가 종종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